부분이고요. 장중 기준의 단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알루미늄 한창 까미유엔씨 윌비스 메가MD 그리고 HLB 생명과학 요 일곱 종목을 그나마 이제 단기 공약을 설정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거래량을 충족시키고 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남선 알루미늄이 고점 대비해서 4,530원 대비해서 지금 3% 수준 밀려 있어요. 그럼 전략 부분은 어제 편입하셨던 물량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고 절반을 갖고 왔죠. 그 물량은 4,400원 이탈된 현 시점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 그렇게 미련을 갖는다 할지라도 4,30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개장 초에 4,230원 고 라인 전후에서 편입이 잘 됐다 하는 물량도 지금 범위에서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럼 나는 접근하고 싶다. 지금 3,200만 주고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형성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편입하고 싶다. 그러면 4,400원 편입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4,400원 편입. 그리고 목표는 그러면 5,000원 정도 수준까지로 대략 한 10%인데 조금 높게 더 잡고요. 그리고 손절 범위는 4,400원 대비해서 3% 밀리면 그럼 대략 얼마예요? 3,42, 3,42. 그럼 150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죠. 그러면 4,250원이 손절 범위가 되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물량의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창입니다. 한창의 기본 거래량, 기준 거래량을 우리는 5천만 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5천만 주의 거래량이 실려야 되는데 9시 44분 기준에 1,180만 주예요. 다소 못 미칩니다. 다소 거래량이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이 못 미치지만 일단은 시가 위쪽에 놓여져 있고 아직은 변동성을 크게 주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윗방향으로 한번 놓고 보자. 라고 설정을 하면서 일단은 그 한창의 경우도 기준 거래량 5천만 주 그리고 편입 가격은 현재 구간의 설정 범위로 예? 그죠?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꼬리가 너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손절 범위가 아주 짧게 잡혀요. 3,335원 시초가 부분 그 부분 혹은 3,295원까지로 놓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3,295원이니까 3,300원을 거기까지 내려오면 아무런 의미 없죠. 3,300원을 손절 범위로 그리고 편입 기준은 3,380원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근데 3,380원인데 그 남선 알미늄하고의 차이는 윗꼬리가 지금 너무 길게 달려 있다. 다만 변동성이 지금 거래량 대비해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짝 한번 건드려 보겠다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안정성을 보겠다 그러면 3,510원을 넘길 때 따라 붙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종목의 목표주가 3,800원 잡아드려요. 세 번째 까뮤유엔시입니다. 까뮤유엔시도 지금 양봉으로 형성돼 있죠. 시초가에 우리가 분명히 기준 거래량 5천만 주 잡아드렸기 때문에 시초가 기준에서 접근이 잘 되셨다라고 한다면 뭐 아주 긍정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시초가 부분이 까미유엔씨 같은 경우에 이제 1,545원에 형성이 돼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요. 어제 윗꼬리 달려서 전량 차익 실현 뭐 기준이 잡혀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요. 꼬리가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 기준이 맞죠. 1,685원 대비해서 3% 기준이면 얼마야? 한 50원 뭐 혹은 난 굉장히 넓게 보겠다. 그러면 1,600원 기준 1,600원대 초반 라인을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으로 최소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의 기준으로 개장 초 편입 물량은 그렇게 대처를 하시고 오늘 갭상승이 살짝 나온 거죠.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의 편입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면 지금 뭐 1,680원, 75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670원 정도 잡아놓으면은 손절 범위가 70원 빠지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4% 정도 되나요? 3%대? 그러면 1,665원, 70원 뭐 공식적으로 내보낼 때는 1,670원으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670원 손절 범위는 1,600원의 기준. 그렇게 해서 손절. 어느 가격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손절 범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편입 가격에 3% 기준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대략적으로 1,800원, 1,850원 정도, 1,800원, 200원이면 1,800원, 1,900원, 1,900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1,900원을 목표 주가로 조금 높게 잡아드리고요.
윌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됩니다. 윌비스의 흐름이 17.94%인데 이 종목은 평상시에 거래량이 그렇게 월등하진 않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충분하진 않았기 때문에 시장 관심이 크지 않았어요. 오늘 갭상승이 나오고 개장초부터 흐름이 있고 1805원이 고점이에요. 그러면은 개장초에 편입한 물량은 마찬가지로 3% 조정 기준을 잡는다면 50원, 55원 그럼 대략 1750원 정도 되겠네요. 1750원을 전량 차익 실현 구간. 그리고 지금 가격에 편입하신다면 역시 1650원이 되겠네요. 맞나요? 50원 잠시만 계산을 해보죠. 1805원 곱하기 3이면 55원 정도? 그러면 1750원. 예, 1750원이 개장 초에 편입했던 물량에 대한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 구간. 개장 초에 편입했던 물량에 대한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 구간을 1750원으로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제 편입 기준 1765원이잖아요. 뭐 1760원을 편입했다고 치고 그러면 그 가격에서 역시 또 3% 하면은 얼마예요? 1700원 이탈되면 손절 범위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량 차익 실현은 1700원 기준 정도가 되겠죠. 편입 기준은 1760원 그리고 손절 범위는 1700원 기준 그리고 목표 주가는 2000원 기준 잡음 좀 높나요? 1950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1950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녹화 방송이나 음성 파일 다시 보시면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어느 가격대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손절 범위를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그 기준 거래량이 수반이 됐는지 기준 거래량이 수반돼서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냥 뭐 무작위로 들어가는지 지금은 기준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양봉이기 때문에 접근 범위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가격에 접근을 했다면 그렇다면은 차익 실현은 어떻게 또 손절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 기준을 좀 놓고 보는 거죠. 메가MD 같은 경우에도 현재 1915원 10원 공방입니다. 3900. 예. 그러면 3900원 정도를 편입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점 그 시초가에 편입했던 물량들 그 기준의 차익 실현은 최고점 대비해서 3% 정도 잡는다 그랬죠. 그 정도 변동성이면 충분히 차익 실현 된단 말이에요. 윗꼬리 3분의 1 잡기는 너무 멀어요. 그럼 대략 120원, 140원, 3800원이 손절 범위가 됐죠. 지금 만약에 편입을 기준을 잡는다고 해도 3750원 정도 그리고 800원 이탈될 때에는 바닥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이쪽도 44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HLB하고 HLB 생명과학인데 지금 뭐 가격대 말씀드리고 나서 조정도 많이 변동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HLB 같은 경우 5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오죠. 그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10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역시 거래량이 안 나와요. 그럼 둘 다 위에 놓아두긴 했지만 빼둡니다. 다시 거래가 수반될 때까지. 그럼 다섯 종목의 기준이 되는 거고 다섯 종목의 기준 가격이 남선 알루미늄 우리가 조금 전에 설정했을 때 4400원 그리고 한창이 3380원 까미 UNC가 1670원 그리고 윌비스가 1760원 그리고 메가엠드가 3900원이었어요. 문자 사인은 그대로 발송을 해서 내보내는데 그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점만 잘 설정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다. 접근 공략하실 때. 아시겠죠? 교육용이고 1% 정도 수준에서 놓고 보시면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제 주력주 기준에서 편입의 그 위치로 주고 있는 주력주가 있고 또 KH바텍은 어제 오늘 일단은 적은 차익 실현이지만은 차익 실현해서 주력주로 옮겨야 될 종목이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전부 주력주가 어찌됐건 간에 주력주 기준에서 수익기조 설정돼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놓고 보세요. 예.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 특히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음성 파일 들으시고 동영상 파일 보시고 같이 동참해서 이런 소형주가 아닌 대형주에서 DBI텍 같은 종목에서 한 달 만에 50%의 수익 시가총액 1조가 넘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2위 70조가 넘는 종목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달 만에 30%의 수익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그러한 수익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 단기 공략주를 설정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동참하시는 방법은 02-2636-5930 그리고 010
3038-5930, 010-3069-59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립니다. 혹은 캐치스타 홈페이지 찾아오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윤정두 검색해서 찾아오십시오.